예, 여러분,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는 박지원 전 원장님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밤새 뭐 하셨습니까? 요즘 뭐 저는 또 나오실까봐 어디 가셨다고. 오늘 못 나오시는 거 아닌가? 제가 지난 금요일 네. 저녁 방송 끝나고 KTX로 광주에 갔어요. 네, 네. 그래서 토요일 네. 어제 오후까지 있다 왔는데. 네. 아무 연락 없었어요. 광주 시민들은 저보다 진짜 잘 싸우고 있다. 라고 이기라고. 네네. 그리고 문제가 없으니까 별로 걱정 안 하대요. 그래요? 아 서훈 전 원장은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아닌가요? 서훈 조사, 서훈 실장 조사 연락도 없어요 아직. 아직도요? 네, 예. 그럼 누굴 20명을 뭐 수사한다 그러 조사한다 그러더니? 노영민. 아, 그건 저쪽 동해안 쪽 아니에요? 아, 동해안 쪽이 아니라. 거기는 동서 다 관계가 있죠. 아, 그래요? 그런데 노영민 비서실장을 어제 네. 16일자로 소환하기로 해서 이제 비공개했는데 네. 그게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왜 공개를 했냐 네. 하고 어제 출두하지 않고 네. 다시 조정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뭐 밀고 땡기기가 있는데. 검찰이 그런 짓 하잖아요. 싸 언론에 쫙 뿌리고 특히 조선일보가 많이 단독으로 해갖고 많이 봤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네? 저는 소환 통보를 받으면은 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연합 뉴스 기자가 전화 와서 네. 그냥 공개하고 네. 기자들 앞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도 기자들 앞으로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가서 생각해 봐야죠. 아니 근데 그 원장님 보시기에 그 만약에 이제 검찰에서 이제 소환 통보를 한다. 네. 뭐 자신 있어야 하겠지. 하겠죠. 뭐 하여튼 뭐. 근데 뭐 괜히 준비 안 됐다가 계속 칭피만 당하니까. 네. 뭐 물어볼 것 같습니까? 삭제 지시했냐? 아, 그거죠. 저 서해역 공무원. 그렇죠. 뭐 처음에는 SI 특수처본을 삭제했다 이런 게 이제 기자들한테 물어온 거예요. 네. 저는 고발장 내용도 안 봤는데 그래서 SI 네. 특수처본의 생산 부서는 국방부고 네. 국정원은 공유 부서인데 우리가 삭제를 해도 국방부에 남는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도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 이제는 보고서, 국정원 자체에서 청와대에 보고하는 그 보고서를 삭제 지시했다. 그래서 삭제 지시를 해도 우리 원본이 남고 네. 국정원의 특성상 메인 서버에 다 저장됐는데 왜 내가 삭제하냐 했더니 이번에는 원장 비서실장, 즉 제 비서실장이 원장의 전원이다 해가지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도 그러한 것 전혀 없어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아니 감사원, 네. 검찰, 네. 과거의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으로부터 네. 얼마나 많은 핍박과 간섭과 횡포를 당했냐고요. 네, 네. 저는 국정원을 개혁하러 갔지 맞습니다. 예. 삭제하러 안 갔어요. 개혁하러 갔지 삭제하러 가지 않았다. 예. 네. 오늘의 카피입니다. 그러니까 예. 국정원에 대해서 특히 네. 문재인, 서훈, 박지원에 대해서 감사원은 감사패를 가지고 찾아와야 돼요. 그렇죠. 아직 검찰 수사는 안 됐으니까. 네. 그런데 감사원에서 감사해가지고 이례적으로 발표도 했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위법한 거네요. 위법한 거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회의를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법정에 가면은 증거 채택 배척해 버릴 거예요. 감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감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중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같은 유 씨, 네, 유영호, 그 같은 영자. 아, 저 다릅니다. 아, 그래요? 저는 달라요. 저는 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사 유영하 예. 변호사와 약간 헷갈립니다. 아, 그러니까 네. 유 씨 괜찮은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예, 예. 아무튼 그분이 이제 월권을 한 거예요. 네. 직권남용이죠.
직권남용이죠, 그거.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먼저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한동훈 장관 민주당에서 고발해도 한동훈 장관이 뭐 좀 정권이 바뀌어야 한동훈 장관이 지금 미래를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황태자로서 아주 이미지를 잘 만들어 가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걸 수사하지 않고 은폐하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5년 후건 10년 후건 반드시 정권 교체는 한번 됩니다. 네. 그랬을 때 이 감사원, 이 사람들 만약 검찰에서 수사를 잘못했다고 하면은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 자기들 써야 될 거예요. 근데 원장님 왜? 재밌는 것이 지금 현재 국정원장이 그랬잖아요. 이 양반처럼 보험을 들어놔야 돼. 두 국정원장, 서훈, 박지원을 고발한 것은 대통령께 대면 보고를 해서 보고를 했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 이분의 머리가 역시 국정원장 머리고 감사원의 사무총장은 수두피,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 삭제 지시를 했다라는 것을 어거지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거죠. 제가 믿을 만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물론 공직자나 정치인은 아닙니다.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으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가지고 간신히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해도 해도 너무 못한다. 그러니까 24%까지 지지도가 바닥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층에서 이거 큰일 났다. 저렇게 못하면 무슨 사태가 올지 모른다. 그래서 보수층에서 문재인, 서훈, 박지원을 구속해라. 그렇게 해서 전국을 좌파의 싹을 없애야 된다. 원장님 좌파세요? 저는 좌파 아닌데 아무튼 이 사람들은 용공 조작 잘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걸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들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감사원에서 서면 조사하겠다고 하니까 확 반발이 있고 실제로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미리 그분한테 얘기 듣고 문재인 대통령은 빻는다, 뺀다 하더라. 그런데 딱 감사원 보도자료 보니까 조사하겠다고 나오라 한 그분들이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고발은 없더라고요. 아, 그건 없었습니까? 아, 그렇죠. 서면 무슨 소환 조사하겠다 뭐.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는 없어요. 그래서 아, 그분의 말씀이 맞아 돌아가는구나. 이게 뭔가 발견하지 못하는 거군요. 그 없어요 지금 현재.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검찰에서도 지금 현재도 대통령 기록물 그 압수수색까지 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지시한 문건을 찾는다고 하는데 못 찾는다. 기자들이 그래요. 못 찾는 게 아니라 없으니까 없다.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어요. 재밌는 것은 어떤 뭐 칼라에서 박지원의 진술이 문재인 대통령의 조사 여부에 관건이 되는 거다. 다리다, 뭐 뒷목이다, 뭐. 그런데 그 사람 나무 다리를 그렇게 헛다리 잘 짚는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원장님 소환한다, 뭐 원장 실장 소환한다, 원장 소환한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선배 이것만 계속 뿌려대겠구만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 주말에 광주에 갔더니 아, 제가 그렇게 인기 있는 걸 몰랐어요. 알겠습니다. 엄청나더라고요. 한 번 더 나가시죠 어디. 네, 그래서 아무튼 젊다. 유튜브에서 본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하고 싶은. 생각하는 말을 콕 집어서 사이다 발언하냐. 다리는 다 낳느냐. 관심을 표명하는데 아무튼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정권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못할 거예요. 가지 못해요. 하다가 네. 뭐 또. 저를 부른다고 하지만은 가야죠. 저는 사실 검찰한테 요구하는데 공개적으로 부르세요. 공개적으로 들어가면서 나 아니다. 가서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또 나올 때는 네. 이런 거 조사하더라 하고 해버릴 거예요. 저는. 예, 예. 없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 그러한 것을 지시할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고 서훈 안보실장도 네. 저한테 그런 말씀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한 사실이 아닌 것을 제가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건 못합니다 하고 제가 국정원장으로서 지금 개혁된 네. 우리 국정원 후배 직원들이 부당한 지시를 하더라도 그 실무자들이 원장님 이건 못합니다 네. 하고요. 국정원에 우리가 개혁 과정에서 수십 명의 변호사를 채용해가지고 네. 준법 지원관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것은 예. 그 직원들이 준법 지원관의 법적 검토를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자기들이 하던 짓을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하는가. 이 바보들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모르는? 그런데 네. 지금 이 감사원에서 발표한 그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보도자료, 예. 보도자료. 공소장 같더라고 보니까 제가 처음 듣는 게 있어요. 뭐요? 제가 모든 관계장관 회의 NSC 상임위 네. 대통령께서 주재하는 NSC 네. 회의에 다 참석을 네, 했어요. 네, 네, 네. 그리고 그렇게 제가 바보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생각해봐도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참 복기를 해봤어요. 네. 거기에 새로운 게 나와요. 뭐가 나와요? 첫째는 구명조끼에 한자가 써 있다. 그리고 이대진 씨 피살된 네. 그 공무원이 손에 붕대를 감고 있다. 그리고 근처에 중국 어선이 있었다. 네. 그렇게만 나오니까 거기에다 해경청장이 나는 못 들은 것으로 해라. 이런 진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어선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은 없더라고요. 상상력이 지금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상력을 발휘하면은 네. 저도 안 되는 거고 네. 왜냐하면 검찰에 가서 할 일이 있어야 네. 되니까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복기를 해봐도 네. 구명조끼에 한자가 써 있었다 손에 붕대가 감겨 있다 근처에 중국 어선이 있었다 이건 금시초문이에요 뭔가 연관성이 있는 거다 글쎄요 그래서 나는 좀 의아심을 가지고 있어요. 단, 제가 모든 회의에 참석해서 네. 그 후로죠. 네. 한창 후에 네. 이제 해경에서 조사를 해서 조류 조사를 했잖아요. 물을 흘러가는 것을 네. 조사를 하니까 네. 네. 민간연구소하고 함께 했어요. 예. 자체적으로 다 하고. 예. 예. 그때의 조류, 물의 흐름은 연평도를 뱅뱅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대진 씨가 실족했다고 하면은 조류에 의해서 그 연평도 근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으로 역류예요, 역류. 북한에서 흘러오는 물결을 따라서 반대 방향, 역류에서 올라갔다. 맞습니다. 그런 보도가 있었죠. 네. 예. 그런 것은 네. 본인의 자구 노력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추측의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이 있었다. 네. 그래서 제가 해경청장한테 물었어요. 네. 그런데 그 어업 지도선은 목포에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어업 지도선에 구명조끼가 몇 개 있었냐? 비품 도장을 대장을 확인했느냐? 그랬더니 비품 대장이 굉장히 허술하게 관리돼 있고 네. 해경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리고 그때 시점도 한창 후예요. 이제 시청자들이 착각을 하니까 그 어업 지도선에 새로운 구명조끼 대장과 대장도
관리가 안 됐지만은 폐기된 네. 신구 구명조끼가 한꺼번에 혼재되어가지고 있어서 파악이 안 됐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네. KBS 최강 시사에서 네. 그 얘기를 하고 네. 지금 유영화 네. 여기 두 번째 뉴스 커멘터리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저 지금 클럽을 만들어 갖고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인 그 정도로 얘기를 정리하고요. 남북 관계 문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참 워낙 그 정통하신 아니, 뭐 정통한 게 아니라 뭐 전에부터 뭐, 쭉 관계하셨고 DJ 때부터 말이죠.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겸손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정통하시다는 얘기라니까요. 네. 이거 지금 어떻게 풀어나가야 됩니까? 아, 진짜. 예, 김정은이 핵무력 네. 정책법 네. 즉 참수 네. 당신들이 공격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선제로 핵을 타격하겠다. 이게 무서운 법을 제정을 했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은 MB의 비핵개방 3000보다도 훨씬 진전된 좋은 정책이었습니다. 뭐 지원하겠다. 그렇죠. 비핵화만 하면은 뭐. 의지만 있어도 실천만 한다고 하면은 하겠다. 네. MB의 비핵개방 3000은 당신들이 완전히 핵을 폐기하면은 연소득 3,000불을 만들어주겠다. 예, 그랬죠. 예. 그런데 굉장히 진전된 건데 김정은의 핵무력정책법 제정과 동시에 네.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은 무효화됐어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네. 해결의 길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설득을 해서 네. 바이든의 담대한 구상이 나와야 돼요. 바이든의 담대한 구상이 나와야 돼요. 그럼 뭐냐 하면은 지금 저도 그렇게 예측을 했지만은 네. 우리 국정원이 네. 정보위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 보고를 한 것은 10월 16일부터 11월 6일 사이에 북한에 7차 핵실험을 한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보도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10월 16일은 중국에 공산당 대회가 열립니다. 예, 지금 열렸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리고 11월 6일은 11월 8일이 예. 미국 중간선거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국정원의 예측대로 하면은 오늘 이 순간도 북한에서 7차 핵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은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거예요. 지금 미사일이 뭐 이번에도 4,500km 나갔잖아요. 네. ICBM은 뭐 네. 미국 본토를 간다는데 거기에 탑재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이 소형, 경량화돼야 되는데 네. 어떤 의미에 있었는지 몰라도 미국 등에서 북한의 핵은 이미 소형화됐다. 네. 이렇게 했지만은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갱도도 그렇고 300공대가 큰 핵실험이 아니라 그 소형 경량화 실험이 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할 수도 있는데 아직 시진핑 3연임이 안 됐어요. 예. 확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은요. 네, 그러면 지금 보면은 예상을 하면 22일, 10월 22일 날 3연임이 예. 확정된다. 네. 3연임이 확정되더라도 중국 내의 저항과 네. 지금 장점인 주룽지 이런 분들이 참석을 안 해버렸잖아요. 후진타옹만 뭐 휠체어인지 부축받으면서 하고 그 중국의 상하이방들이 네. 안 했는데 네. 그런 저항이 네. 있어요. 네. 네. 등소평 이후 최초로 이제 등소평이 2기 연임만 하게 돼 있는데 3기로 가니까 네. 노태통 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중국 내의 저항과 국제사회의 비난을 죽이기 위해서 북한 핵실험하지 마라. 아.
이렇게 달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계적인 외교 전문가인 네. 키신저 예. 미 국무장관이 약 한 달 전 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시진핑이 3년임이 확정되면은 네. 지금 현재는 미중 갈등이 최고조로 올라가지만은 네. 시진핑이 미국을 접촉할 것이다. 아, 그래요? 네. 원장님도 그렇게 보시죠? 저도 그렇게 봐요. 아, 그 시진핑 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북한의 생명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국이 아니에요. 중국이에요. 중국이에요. 유엔 안보리 미국 제재 있지만은 그렇죠. 예. 북한은 그 제재를 따르면서 또 실질적으로 석유 또 원유 곡물 네, 네, 네. 생필품 다 받았습니다. 건설 자재 의약품 등을 다 북한에 공급해 준다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이 진짜 유엔 안보리 제재를 딱 준수하면은 3일만 하면은 북한이 굉장히 손들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안 하잖아요. 또 푸틴도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지만은 북한과 상당한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한미일 공조를 하면은 북중로는 동맹으로 가요. 혈맹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의 역할이 크니까 지금 저는 22일 이때까지는 북한 핵실험을 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되면 원장님 말씀에 따르면은 그러면은 미중 관계가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데 예, 그러면 핵실험은 바이든 대통령의 중간선거 실패를 위해서 오늘 아침 이 연합뉴스 예. 연합TV 선재규 네. 선임 기자의 분석에 의거하면은 미국 여론조사 기관에서 보니까 공화당이 하원 224석 뭐 15석이니까 이긴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민주당이 211석으로 지금은 민주당이 상하원을 다 지배하고 있지만은 이번에는 지배권이 공화당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측을 하는 네. 보도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 보면은 아무튼 김정은으로서는 바이든의 선거가 실패할 수 있도록 나는 최소한 12월 22일 넘어서 11월 6일 사이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10월 말에서부터 11월 초 예. 이때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빨리 3년임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을 설득해서 어떤 경우에도 핵실험하지 말게 해라. 이렇게 하면은 저는 가능하다. 근데 그 윤석열 정부의 외교력 그게 되겠습니까? 아니, 윤석열 정부는 외교 참사만 일으킨 게 아니라 지금도 참사가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총리가 겁나 죽겠어 하여튼. 연내 한국은 오는데 안 온대요. 일본과 태국은 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러시아의 석유과 상한제 미국에서 우리는 따라갔잖아요. 바이든이 사우디에 가서 빈살만한테 요구했지만 뒤통수 탁 때려버렸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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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푸틴하고 만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러시아에서도 우리 석유가 문제가 되고 사우디에서도 문제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곡물, 천연가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요. 친일, 친북 이런 것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니에요. 외교를 해서 경제를 살려야 될 텐데 아 저렇게 대통령 잘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 좀 유튜브에 나와서 아니, 뭐, 내가 다음 대통령 나온다. 아, 내가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잘할 것 같다. 네. 했더니 시민들이 진짜 그 말 맞대요. 누가 해도 윤석열 대통령보다 잘한다. 이 공감대가 있더라고요.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제 말 들어야죠. 제 말씀을 들었어야 돼. 아니, 제가 맨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네 가지를 건의합니다. 인사 잘하세요. 도어 스태핑 말실수 조심하세요. 김건희 여사 공적 관리하세요. 사정은 신속 간단하게 경제로 가십시오. 이 네 가지 다 안 들어가지고 지금 이꼴된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안 들을. 그 이제 와서 듣겠습니까? 안 들으니까 이제 와서 듣겠습니까? 안 들으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 예. 윤석열 대통령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에서 예. 다음 집권을 위해서 당신이 살려면은 문재인, 서훈, 박지원을 구속해라. 이게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지금 현재 극우 세력으로 가잖아요. 자, 김문수. 경제사회정의위원장. 네. 과거 노사정의위원장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노사정의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예. 거예요. 사회적 합의를 만들자. 노동자와 사용자와 정부가. 그런데 저렇게 극단적인 사람이 지금 뭘 하겠어요, 그분이. 민노총은 김정은의 기쁨조다. 춘향전은 이몽룡이 춘향이를 X 따따따 이런 막말을 한 사람을 딱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김문수가 과연 어떤 분이에요? 아까도 얘기하시던데 70년대, 80년대 인천 5.3 사태를 우리 기성세대는 잘 알고 있어요. 젊은 친구들은 잘 몰라요. 오늘이라도 서울 소리에서 그 필름 한번 해보세요. 그때 방화 얼마나 극렬한 좌파였어요. 이 사람이 이선실 간첩 사건 이후 전향을 해서 전향 잘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신용복 교수도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죄를 받아서 벌을 받아서 20년 감옥 살면서 전향해가지고 복권이 되고 대학 교수가 됐다. 성공회대 교수까지 하셨죠. 그렇죠. 김문수의 전향은 좋은 전향이고 신영복 교수의 전향은 나쁜 전향이냐고.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대통령을 존경한다 라고 했더니 김일성 주의자? 한술 더 떠서 예. 정진석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김문수에도 많다? 이게 보면은 또 도어 스태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김문수 위원장은 노동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 이걸 보고 아 대통령은 김문수 발언을 사실상 두둔하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노골적으로 찬양하는구나.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나라가 원장님 보시기에. 아니 그러니까 극단적 보수 우파들만 약 30% 내외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겠다. 그리고 좌파는 척결시키겠다. 그 돼요? 아니 민심이 따라와요?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네. 저렇게 북한에서 미사일 쏘아대고 뭐 대포 쏘아대고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거 갖고. 미국은 집권당이 손해요.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그렇죠. 엄청난 하원 실패 이런 것이 예상되는데 우리나라는요 보수는 이익이에요. 저렇게 되니까 극단적으로 나가자 이런 것을 지금 조장하고 있지 않느냐. 조장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그러다가 그 뭐 하나라도 해서 야 좀 서로 작년 잠깐 쳐볼까 그러다 작년이라도 나오면은 아니 그렇지 전쟁을 해서는 안 되죠. 안 되는데 네, 북한도 저는 국지적 도발은 가능하지만은 전면적 전쟁이나 국지적 도발을 만약 하게 되면은 이거 나라가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때 원천 타격 한다고 했잖아요. 예. 뭐 국방부에서도 그런 얘기 뭐 지금 하는 것은 그냥 경고지 못해요. 예. 못해요. 왜 못하냐? 전쟁은 한반도에서 안 일어나는 게 국지적 도발은 있을 거예요. 네, 네. 북한은 미국이 무서워서
전쟁을 안 하고. 예. 우리 한국은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국회에서 보면은 연평도 공격했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때는 뭐 사람도 죽고 굉장히 컸잖아요. 네. 우리도 원점 타격을 한다. 네. 그래서 포격 가했어요. 예. 나중에 자료를 받아놓고 보니까 여기가 원점 타격 부대라 하면은 근처의 산과 바다에 안 포격을 가했더라고요. 원점은 안 하고. 예, 안 하고. 왜 전쟁을 안 한다. 이게 미국이 못하게 해요. 그리고 더 쉬운 것은 휴전선 전방에 확성기들이 있잖아요. 예, 예. 북한이 우리한테 확성기를 공격을 했어요. 북한도 한 500m 앞에 떨어졌지 우리 확성기 하나도 안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원점 타격한다 발표를 내놓고 했는데 한 500m 앞에 떨어졌더라고요. 이렇게 북한도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네. 우리 군도 네.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지혜롭게 공격하고 지혜롭게 반격을 한다고요. 이것이 뭐냐? 한미동맹의 결과이고 미국이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다. 그러니까 북한도 미국이 무서워서 국지적 도발은 가능하지만은 전쟁은 없다. 근데 일본이 꼈잖아요, 원장님. 일본요? 제가 말로만 해요. 자기들이 뭘 합니까? 자, 보세요. 말로 하는 게. 저 일본이 예.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하면은 요격시키겠다고 했잖아요. 네. 자기들 자신만만했단. 지난번에 두 번 했어도 요격 못 해. 요번에 또 해도 못 하잖아요. 뭘 해요? 일본도 저거 종이호랑이에요. 저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통령께서 김문수 위원장이 그러한 얘기를 하면은 따끔하게 당신이 제야에 있을 때 또는 유튜버로 전광훈 목사 태극기 부대 때는 그러한 말씀을 했더라도 이제 공직인 이 중요한 위원장에 됐으면 말 조심해라. 이렇게 하는 게 대통령이고. 아, 그게 정상이고 상식인데 그거 안 하잖아. 또 정진석 대표가 김일성 주의자라고 한 게 김문수만 있겠냐. 또 있다. 자기 한 사람 더, 두 사람.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예. 비대위원장한테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역할을 하시는 것이 대통령이지 그걸 묵인하고 조장하고 있으면은 되겠냐 이거죠. 기대할 흥분한 게 많은데. 아니 기대할 걸 기대해야 될 것 같아. 요즘에 하는 걸 보면. 아니 그래도 대통령인데 어떻게 해 나가야죠.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대통령을 탄핵하자. 예. 뭐 앉은 거 뭐 지난번에 네. 3만 모이고 매 주말에 네. 뭐 청계천에 하잖아요. 22일 날 100만이 광화문에서 모여서 윤석열 퇴진, 네. 김건희 특검 예. 이걸 한다는데 예. 저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헌정 중단을 해서는 안 돼요.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 역사가 헌정 중단된 게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예요. 좋은 게 뭐 있어요? 대통령은 치열하게 경쟁을 했더라도 당선되면은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해서 성공시켜야 돼요. 아니 근데 원장님 박근혜 탄핵 당했을 때 네. 우리 경제 잘 돌아갔잖아요. 사회도 잘 돌아가고. 잘 돌아갔죠. 잘 돌아갔잖아요. 아니 없는 게 나을 뻔했지. 그래도 예. 국제적인 한국의 위상이 어떻게 돼요? 자 오늘 또 보세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있어서 외교 나가서 참사 일으키는 것보다 미국 야구에서 미국 야구에서 샌디아고의 김하성이 예.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한테 이겨버리잖아요. BTS 예. 어제 부산 공연 예. 블랙핑크 서울 공연 299개 국가에서 4,900만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국위에
정치적 후진국으로 헌정 중단이 되는 것은 절대 안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로 해서 안 돼요. 저 이거 들으면 이제 비난 많이 받을 거예요. 너 또 한 자리 해먹으려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부하냐 하지만은 내가 이 나이에 나라 걱정해야죠.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알아야 된다니까. 자꾸 극우 보수 30% 대통령이 되지 말고 100% 우리 국민을 아우러가는 대통령이 돼야 되고 저렇게 극단적 극우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을 자제를 시키고 또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빨리 해야 되고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미국이 반대하고 국제사회가 반대하는데 왜 이걸 자꾸 떠들어요? 아니, 그러나 네. 좋은 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대통령 돼서 보니까 내가 윤석열 대통령 너무 칭찬 많이 하네. 보세요.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얘기를 안 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조, 협력 이런 얘기를 쓰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은 튼튼한 안보,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한미일 군사동맹으로는 역사적 독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 외교적 용어를 그래도 쓰시는구나. 그러면서도 핵무장이나 전술핵 배치나 한미 군사동맹이 운운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보세요. 아주 성숙한 답변이에요.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뉘앙스를 딱 만들어서 던지는 것은 김정은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아, 우리 이제 원장님 같이 정치 경험도 풍부하시고 국정 운영 경험이 풍부하신 분의 말씀을 좀 잘 들어서 제대로 요만큼이라도 하면 좋은데 요만큼도 안 하고 있으니까 광화문에서 국민들이 다 나와서 이번 주 토요일에 100만이 모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원장님 제가 헌정 중단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게 이게 헌정 중단 아니에요? 이게 자체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외교 참사 일으키지, 국내 경제 엉망이지, 남북 관계 엉망이지. 국민이 한다고 하면 별일이 없지만은 아니 이거 저같이 그래도 사회 지도적 여러 가지 국정 경험이 있는 박지원 같은 사람이 지금 현재 안 듣잖아요, 헌정 중단하자 아, 그건 이런 아니에요. 것은 아니죠. 아니 원장님같이 좀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여러 차례 하시는데 안 듣잖아. 아니 그래서 않아, 그냥. 제가 자꾸 얘기한 거예요. 들어라. 저하고 아주 가까운 네. 언론인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 때 예. 70분이 넘게 전화를 했는데 윤 총장은 그때는 예. 이제 총장이라고 부를 때니까 정치와 경제를 모르니 예. 아주 유능한 정치 참모, 경제 참모를 잘 고르십시오. 예. 했더니 자기가 잘한다는 거야. 응? 검찰에서 정치인, 네. 경제인 수사도 해봤고 또 자기가 범죄정보 2 담당관 하면서 여의도의 소식을 네.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잘한다. 그래서 후보 때 그러더라고요. 제가 네. 국정원장인데 원장님 이게 큰일 났습니다. 딱 그 길로 가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자, 그래도 네. 국민의힘 중에서 합리적인 원로 정치인이 서청원 전 대표나 이재호 현 상임고문이에요. 이런 분을 정치특보로 모셔다가 대통령 집무실 옆에 놓고 옆에 모시고 자꾸 얘기를 들어라. 그리고 경제특보에 변양균 같은 사람을 임명했잖아요. 임명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뭐해요? 그래서 나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부터 제가 초장에 소금 뿌릴 수는 없잖아요. 다 축하하는데. 굉장히 성공하기 어려운 대통령이에요. 국내 정치적으로 여소야 돼. 경제적으로 국제 경제가 어렵고 몰락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자질과 품성이 틀려먹었어.
그러니까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극우적으로 김문숙, 정기석 같이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핵무장, 전술력 재배치, 되지도 않을 것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 중이다.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다.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지금 현재 절대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 글쎄 말이야, 그 말씀. 왕세자야. 이건 안 오겠다. 한국은 안 오면은 우리 석유 어떻게 해요? 러시아에서 안 주고 사우디에서 안 주면 미국에서 주겠지 뭐. 미국 비싼 거예요, 그건. 아, 진짜.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을 좀 10월까지만 데드라인을 그시죠. 10월까지만 말 안 들으면 11월부터는 이제 없다. 예? 다 그것은 국민이 결정하는 문제지. 정치권에서 그런 주도적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네, 뭐 국민은 힘들어 못 살고 죽겠는데. 아니 글쎄요. 박근혜 대통령 예. 탄핵 때도 예. 시민이 촛불을 들어서 전국에서 그렇게 활활 탔지만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정치권에 민주당에 화를 냈어요. 아니, 그때는 그렇구나. 제가 안철수당 원내대표에서 예. 제가 태기를 잘한 거예요. 문재인, 추미애 대표는 12월 3일 상정하자. 그런데 저하고 얘기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월 5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을 듣기로 했으니까 그때 참여를 했으면 부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유명한 말을 했어요. 탄핵은 상정이 중요하지 않고 의결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12월 9일 태결해가지고 딱 됐잖아요. 아, 그때 계속 타결됐잖아요. 그런 말이죠, 원장님. 그때 그런데 경험이 계시죠. 저는 건진법사나 천공스승 얘기 안 듣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지원법사라고 하죠. 아니, 그럼 원장님. 지금 이런 얘기 솔솔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이 있잖아요. 아니, 후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에서 결국은 이제 윤석열 그 윤핵관들이 검찰들을 이제 또 박을 것이다. 옛날 전두환 때처럼 다 공천해서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시민들의 촛불은 계속해서 올라갈 테고 국민의 함성은 올라갈 테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의 비주류들이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많아요 목소리도 못 내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결국은 민주당하고 얘기를 풀어나가지 않겠느냐 이러한 정치 구도가 만들어진다. 거기 유승민이라는 사람도 있는 거고 뭐 서병수 전 시장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름들이 거론되더라고요. 이런 정치 구도는 진행될 거라고 자, 보세요. 예. 집권 초에 원내대표 경선을 했는데 예. 주호영 비대위원장으로 했다가 그분을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윤핵관들이 추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국민의힘에 입당한 잉크도 안 마른 입당원서 잉크도 안 마른 호남의 재선 의원 이용호 의원이 경쟁을 하니까 형편없이 될 줄 알았는데 42표 40%가 나왔어요. 이것은 국민의힘 내 의원들이 민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표출된 겁니다. 네. 그러면 거듭 오동잎이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 되고 대통령한테 오탈자가 있으면 레임덕이 온 것을 알아야 돼요. 취임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은 일리자베스를 일리사베스라고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때 얘기를 안 했어요. 다 저처럼 청와대에 오래 근무한 사람들은 군기가, 기강이 빠지면은 대통령 연설문에 오탈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레임덕이 시작한 임기 말에 나온다. 이건 처음부터 네. 오탈자가 나와서 내가 그때 얘기했으면 저 녀석은 밤낮 윤석열 대통령 못되게만 한다 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오동잎이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라. 네. 대통령 말씀에 오탈자가 나오면 레임덕이 온 것을 알아라.
지금 말이죠. 이렇게 경제가 안보가 중차대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역구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민심을 듣는 거예요. 듣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차기 당대표를 두고 민심은 유승민 의원입니다. 당심은 나경원 의원이었어요. 근데 어디 보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또 지금 현재 일부 설이 나오는 걸 보면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당대표로 내보낸다. 네,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권영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건 안보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당권 장악이 중요하다. 차기 총선을 위해서 윤핵관을 심어야겠다. 라고 하니까 유승민이 당대표가 되는 것은 죽어도 못 보겠다. 그렇겠죠. 그런데 TK에서도 유승민이 배신자 딱지를 딱 떼버리고 1등하고 있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윤핵관으로 정리를 해야겠는데 안 돼. 나경원 의원을 고령 뭐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보내는 것은 후보 정리를 한 거예요. 누가 싫어한다면서요, 나경원. 나경원 나 같으면 안 하겠어요. 당권 나가지. 아니 근데 가장 유리한 걸로 보낸 게 누가 싫어해서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겠죠. 나경원 의원은 뭐 계속 하마평만 나오다가 하필이면 뭐 그 부총리급 그게 무슨 부총리 아 그분 그분이 뭐 하예요. 거기 가서 물론 중요한 직책이 있지만은 아무튼 나경원 의원은 그쪽으로 가면은 가장 유력한 당 대표의 멀어진 거죠. 거기서 멀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있으면은 대권 후보로도 멀어질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찍혔대. 그러니까 유승민을 당권을 안 주기 위해서 네. 친윤 단일화를 하는 과정으로 나경원은 정리가 됐고 거기에 대타로 지금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논의하지만은 이 지금 일촉즉발에 있는 남북관계 안보의 핵심 장관 여기를 빼서 당대표로 보낸다 하면은 윤석열 네. 대통령은 국가 안보보다도 당권을 장악하는 데 최우선을 두느냐 하고 국민적 비판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원장님 계속 말씀하시면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된다 내년 2월에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유승민 의원이 돼야 살아요 이쪽에.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아니 또... 그렇게 생각은 안 하죠. 안 하죠. 안 하지만은 김대중 대통령 보십시오. 민정당 출신인 TK 김중권을 비서실장으로 물론 우리 캠프에 있었지만은 이종찬 국정원장 중앙정보부 출신으로 중앙정보부에서 목숨까지 가져가려고 했던 거기 출신 강인덕 장관을 통일부 장관으로 내세워서 거기에서 햇볕정책이 나오고 국민통합을 이루어간다고요. 아니 그거는 원장님 DJ가 워낙 포용력 있는 정치자면서 한 거지만 이승민과 윤석열 관계는 다르죠. 인성이 그거 못 되더라도 따라가라도 해라 이러죠. 따라서라도 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이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10월 말까지만 데드라인을 잡으시죠. 아, 그다음부터는 좀 입장을 좀... 저 천기 누설 시키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아, 오셔갖고 이제 또 못다한 얘기는 또 자주 나오실 거 아닙니까? 이제 이어간 뉴스 코멘터리에 아닙니까? 그것은 못하겠는데요. 왜요? 왜요? 아니, 저하고 약속한 게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하기로 했죠. 두 번. 아, 천기, 아. 그럼 저도 천기 누설 합니다. 아니, 제가 좀... 춘향이도 자주 보면 싫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저는 사실 그 국정원장 간두고 네. 건방진 얘기입니다만은 회고록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그 참 몇 개 출판사에서나 언론사에서 접촉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한 네.
언론사 한길사. 한길사. 예, 김원우 대표하고 저하고 좋아서 그걸 계획을 하다가. 네. 그걸 저를 거발하고 어쩌고 하니까는 이제 뭐 자꾸 나와서 하루에 여섯 번, 일곱 번을 방송을 하니까 유튜브 스타가 되더라고요. 제가 나오면 뭐 100만 뷰가 막 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종과가 돼가지고 여기저기서 나오라는데 출연료 보고 나갑니다. 많이 주는 데만 나가는데. 아니, 저는 가끔가 점심도 대접하고 그러니까. 나오시면. 그런데 예. 저는 이게 너무 심하니까 하루에 두 번 혹은 세 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5일간 하면 한 일주일에 15번 하니까 틀면 박지원이죠. 그런데 다행히 이제 저하고 약속하신 대로 한 달에 두 번은 나오셔야죠. 제가 다행히 카메라 들고 그냥. 그 조회가 많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유튜브 세상이에요. 야 매불쇼나 그거 느끼시겠죠. 확실히 네. 느끼시겠죠. 매불쇼나 다스페이다 이런 데가 뭐 하루 만에 100만이 넘어버리죠. 아니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 봤다고 얘기하지. 아 그러니까 우리 유영화 뉴스 코멘터리 뉴스 코멘터리 저하고 우리 둘이 얼마나 친해요. 그러니까 예. 빨리 100만, 200만. 아 원장님이 이제 많이 도와주셔야지. 넘어가시길 바라고. 서울의 소리에 나오시면 원장님이 진짜 좋은 일 하시는 아니 그런데 그래요. 분명한 거의 나가봐요. 아니 거의 알아서 하는 내 서울 소리 사장도 잘 알고 옛날부터 같이 일을 했지만은 기다리고 계세요 원장님. 아니 우리 참모들이 그래요. 다 나가도 서울 소리는 나가지 마십시오. 왜요? 왜? 너무 김건희 여사하고 각을 세워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아유, 나 잡아가면 어쩔 거예요. 원장님 역으로 생각하시면은 이거 백은정 대표와 서울의 소리에서 최전선에서 싸워주니까 지금 이 정도 환경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 저 백은정 대표하고 저하고 잘 한다니까요. 아니, 만약에 안 싸웠다 그러면은 이 정도 환경이 만들어집니까? 윤석열 겁내하고 다. 아니 그럼 윤석열 대통령 이제 중요한 아스코르비타 사실. 앞에 가서 뭐 한다 데모나하고 그러니까 너무 아니 극단, 그걸 하니까 극단적이니까 그걸 하니까 우리가 이 정도라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가서 또 찍히면 더 큰일입니다. 아니 원장님 뭐 어차피 검찰 소환되잖아요. 이제 며칠 뭐, 괜찮아요. 지금 말이죠.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정치 일선으로 복귀하게 했고 유튜브 스타를 만들었는데 광주 가니까 그렇더라니까 MBC가 스타가 되고 전현희 국가 스타 됐어. 전현희 위원장 권익위원장이 스타 됐어. 3대 스타가 MBC 전현희 박지원이래요. 전현희 위원장도 이제 그 끝나고 나서 총선 때 찍어버서 나가면 그냥 돼 그냥. 아 문제 없죠. 그냥. 그런데. 박근혜 탄핵 때 제가 전현희 위원장이 제 비서실장을 그전에 했었어요. 그 헌재에 네. 전현희 위원장을 변론을 시켰어요. 진짜 똑소리 나게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참 가능성이 있는 알겠습니다. 정치인인데 이번에 딱 저항하고 법적으로 따져서 알겠습니다. 굴하고 나가니까 최고 스타가 됐잖아요. 오늘 너무 많이 들으면 다음에 또 자주 나오시는데 얘기를 못 들으니까 오늘 이 정도까지만. 더 하고 그만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원장님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진심으로 진짜 좋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